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자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일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안에 존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동일성, 즉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동일한 크리스찬,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어떤 sameness, 그 다음에 identity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는 비록 로마 제국에 점령하에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 헬레니즘 명이 절정을 이룬 아주 화려한 대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헬라 사상 에피큐리안들의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이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이 행복론이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일 때만 참이고 진리라는 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죠.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요. 예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부득이 일해야 됐고 진리를 밝히기 위해 철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옳고 그름의 유의를 우주와 인간을 또 논했고 심지어 종교마저도 쾌락한 어떤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또 미와 사랑의 신이었던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오늘날도 그 고린도에는 그 신전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 신전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아주 그 미인들이 사제로 있었는데 어떤 신적인 어떤 예배나 제사가 아니라 그 여사제들과 실컷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서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재판정에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권과 또 진리와 비리가 가려져야 될 재판장에서까지도 양쪽의 사람들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변호인으로 그렇게 대동을 해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싸우게 되는데 일종의 어떤 재판도 역시 스포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악유하고 그런 모습으로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어떤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엄숙한 예배를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오늘날 SNS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두해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뭐 인스타그램을 한다든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세화가 없다는 거죠. 정말 오늘날 껍데기뿐인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품에 빠져 있는지 심각할 정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가방, 좋은 차, 좋은 명품을 들고 다니는 거 뭐 싫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곳에 빠졌느냐면요, 자신의 월급과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새벽부터 달려가든지 아니면 이틀 전에 줄을 서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생명이 없는 가방이 자기에게 좋으면 그 가방을 이 아이라고 부르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가방이 아무리 좋아도 이 아이가 이 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오늘날 쾌락주의에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곳에 삶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선교를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피 같은 헌금으로 교회를 짓고 또 오지 학교를 세우고 도네이션하고 또 약을 사서 보내고 책을 사서 보내고 또 컴퓨터를 보내고 가서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도록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세계 속으로의 우리 기독교가 들어간 것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행복론에 취해 있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러들 속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그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종교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많은 부딪힘과 또 얼마나 많은 거기에 핍박을 또 당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단절을 하고 어떤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때로 불의나 쾌락주의와도 타협해가면서 한마디로 적당히 살아가는 생활방식, 이런 두 가지 양태로 흐르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강경한 경고와 함께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 크리스찬의 위치가 대체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바울의 이 말은 먼저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금욕적인 혹은 율법 세로서 자기를 지키는 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이런 입장이 세상과 무조건 타협하여 그들의 풍조에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여기에 이미 이 땅이라는 이 세계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위치나 입장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죠. 즉 크리스찬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대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런 기본 입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비판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크리스찬들 간에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 내부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 본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재판에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2, 3, 4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우주, 세상이라는 말인데
어떤 우주론적인 희랍적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불의와 불신이 지배하는 인간의 기존 사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세계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2절에 물어요. 결국 성도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나 불의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계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 안에 있으나 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계를 심판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 언급한 당시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행해지던 재판 형식의 어떤 알레고리로서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실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의 배심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혁명적인 자의식 내지는 자존심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이 세상을 무시함으로써 이 세계에 대한 초연하려는 은둔 생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로부터 도피고 결국은 자기 기만이에요. 나만 깨끗하면 된다라는 거죠. 엄연히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며 도리어 세계에 불의를 심판할 사명이 주어졌다고 믿는다는 것은 실로 어떤 혁명적인 의식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상의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 하면은 어떤 홈리스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홈리스든 집이 없습니다.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있고 무상주의에 빠져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신약성경 보면 크리스찬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가야 할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 세계를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세계 개혁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잘못된 이 세계의 방향을 간섭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어떤 기존의 것으로 현재를 심판하거나 과거의 가치관으로서 현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눈앞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도래하는 세계예요. 그 모든 것을 오고 있는 즉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디디고서 판단합니다. 이처럼 도래하는 궁극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앞당겨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자의 삶은 당연히 혁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세계의 현존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일반인들의 생활 양식이나 투쟁 방법이나 가치 척도와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6절, 7절에서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서 고소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지 못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준엄한 책망이고 안타까운 호소예요. 그는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공동체의 자율성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 판가름을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를 뜻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의 문제는 그 자체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이 세계를 아니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사명을 가졌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자의식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는 우리 신앙인의 공동체가 이 세상 질서와 똑같은 구조와 가치관과 통제성을 가지고 모든 시비를 법적으로 가릴 것을 뜻하는 식의 자율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는 기준 세계에서 기존 세계에서 이긴다, 이익이다, 손해다, 속는다 등의 기준에 의존한 그런 자율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좀 억울하면 어떠냐, 또 지면 어떠냐, 좀 속으면 어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발을 디딘 그런 자만이 취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내일을 오늘에 사는 자, 또 새것을 하는 것 안에서 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제나요 현재가 기준이죠. 지금의 기준에
의해서 지느냐 이기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악착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을 사는 사람들, 크리스찬 내일 앞에서 사라질 오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치나 영광의 기준이 엄연히 남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눈앞의 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내일을 앞당겨 팔아버리는 자와 또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순환을 감내하는 자,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뚜렷한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정말 이런 분명한 자기의 동일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나 할 것 모두가 그저 이 현실과 세태에 적응하기 위해서 급급한 인상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 바로 그것인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저 한 주쯤에 들어올 만큼의 극소수에 불과했고 아직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공인받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큰 집이라고 볼 수 있는 유대교로부터도 이단자들 지켰던 그야말로 형편없이 보잘것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 같은 긍지와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자존심, 자기 동일성을 지키며 막강한 세상에 대해서 도리어 심판자의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황당한 어떤 교만에서가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가 바울이 제시한 우리 크리스찬의 본연의 어떤 이 당당한 자존심과 동일성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신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개 편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담겨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삶과 성품으로, 습관이나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권사님께서 케냐 선교 갔다 오셔서 하신 얘기가 똑같은 거죠. 뭘 가서 뭐 전해주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거기 가서 들어주고 이야기 나눠주는 그 자체가 선교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의 편지로 가야 되죠. 실패한 이들에게는 승리의 약속을 주는 편지로 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편지로 가야 돼요. 강팍하고 완악해야 하는 이 시대는 우리 크리스찬의 편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편지가 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교회가 영광이 없는 세상에다 영광을 구하는가? 왜 의로운 교회가 불의한 세상에 판단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가 입은 약간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손해로 인해 형제를 고발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의 일을 세상에 호소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미혹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서로 세상 법정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끼리도 목사와 장로와 뭐 성도와 서로 싸워서 법정에 갑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확히 말하는 것은 세상의 법정에 가는 것은 그렇게 행복론에 빠진 헬레니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성도가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 세상 법정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수많은 관중들을 대동하여서 스포츠 경기처럼 사람들에게 오픈하면서 서로를 질타하고 또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면 어떻게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겠느냐,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툭하면
서로를 고발하고 또 세상 법정에 서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자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고발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 법정을 간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썩어질 육신의 작은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형제와 다투고 고소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야 할 만큼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인가? 불의한 세상으로 도움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태도는 개 밥그릇에 있는 밥을 뺏으려 먹으려고 개와 다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굳이 호소를 하자면 큰 자에 가서 호소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형제들 간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그를 찾고 그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의 호소를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가요 세상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판단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떤 일을 판단한다는 말, 즉 세상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자, 즉 세상 전체를 판단하는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세상에는 지금 불법으로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 즉 사탄과 그 졸개들도 포함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요 사단을 진리로 제하고 결박하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거짓말을 드러내고 그 모든 망령된 일을 막고 부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10절에서 불이란 게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음행이란 무엇인가, 도둑질, 사기,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형제를 고소하여 기어이 내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서 나온 방탕하고 허무한 일들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세상이라는 그의 집에 세워놓은 질서를 허무는 일이고 그의 집을 야금야금 씹어서 축내는 일입니다. 몸에 붙은 한 손이 다른 손의 손가락을 훔쳐오는 일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망하면 다른 지체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세상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를 몰라서 그런 일 곧 물고 뜯고 먹으면서 망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무슨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슨 허무하고 또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교하자고 하면 교회를 떠나고 일을 하자고 하면 부담이 된다고 하고 뭐 기도하자고 한다면 뭐 잠을 못 잤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또 핑계를 대는지 몰라요. 왜 자꾸 이런 일을 만드는 것인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하게 놔두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냥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곧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리적 본성적 특성을 무시하고 억지로 이상하고 무리한 길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야말로 인간의 생리적 본성적 특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정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서로 아껴줘야 돼요.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 있을 때 조금 괴로워하다가도 결국 스스로 용서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작은 이익을 놓고 다투고 그로 인해 고소와 고발 소송을 벌이고 그로 인해 형제들이 망하고 쓰러져도 내가 그 위에서 홀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단의 망상대로 일이 전개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손해보고 또 지고 핍박을 받을 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오뚜기라고 하는 것은 넘어졌을 때 진가가 발휘돼요. 오뚜기하고 서지 않으면 오뚜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장 큰 권세를 나타내었어요. 불의는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당하는 것이 나아요. 아들의 생명으로 인해 그것을 넉넉히 당하는 사람은 천국에 속한 자이고 아들의 생명이 없음으로 인해 작은 육신적 이익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범죄하고 소송하고 자랑하는 자는 천국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소송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자예요. 저도 이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에게 이미 이기는 생명, 이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기고 승리한 생명,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불의를 버리고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우리 하모니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